안녕하세요. 달려라 치킨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만들었던 천 소파를 가죽 소파로 업그레이드 시켰답니다. 인형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인형 놀이하기 안성맞춤이죠?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갑시다. 먼저 하드보드지를 인형 크기에 맞게 잘라줬답니다. 바닥이 될 부분이고 등받이 팔걸이에요. 일단 입체감 있게 옆부분을 붙였어요. 바닥이 될 부분이고 등받이는 튼튼하게 두 개를 붙였답니다. 그리고 이 가죽천을 붙여줄 거랍니다. 겉은 가죽 느낌이고 안쪽은 부드러워요. 크기도 큰 편인데 소파 만들기엔 한 장으로는 조금 부족하더군요. 사이즈 맞게 잘라서 붙였어요. 붙일 땐 위험하지만 빠르고 강력하게 붙는 순간 접착제를 썼답니다. 덕분에 만들고 나서 손이 엉망이었어요. 가죽을 붙일 땐 잡아당겨서 주름이 안 생기게 붙였답니다. 모서리를 가위로 잘라서 딱 맞춰 붙였어요. 등받이도 가죽을 붙였고요. 팔걸이는 이 스펀지를 사용했답니다. 아주 옛날 옛적 실버 버튼 받았을 때 액자 완충제로 있었던 스펀지예요. 어딘가 쓰일 것 같아서 버리지 않고 챙겨뒀었답니다. 이렇게 쓰이니 챙겨뒀던 2년 정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네요. 깔끔해 보이게 하려고 끝을 접어서 붙였답니다. 자, 이렇게 푹신푹신한 소파 팔걸이가 만들어졌고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소파 틀이 만들어졌고요. 엉덩이 쿠션을 만들어 볼게요. 하드보드지를 밑판으로 해줄 거고 스펀지를 하나로 하기엔 얇아서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 맞춰 점을 찍어서 하드보드지 위에 놓고 세공봉으로 찔러서 구멍을 표시해줬어요. 가죽에도 표시해뒀답니다. 검은색 굵은 실을 바늘에 끼워서 구멍에 맞춰 꿰매줬어요. 다시 들어갈 때는 살짝 옆으로 넣어뒀답니다. 그리고 뒤에서 잡아당기면 살짝 들어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에 다 맞춰 꿰매뒀어요. 풀리지 않게 묶어줬고요. 접착제를 한 방울씩 묻혀서 단단하게 고정해줬어요. 가죽도 꼼꼼하게 다 붙였어요.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등받이를 만들었답니다. 등받이는 스펀지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가죽을 붙였답니다. 뒷부분도 가죽으로 덮어뒀어요. 두 개짜리도 만들었고요. 만든 것들을 붙여뒀답니다. 나중에 다리 펼 수 있는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양면 테이프로 붙였답니다. 그리고 하드보드지를 작게 자르고 두 겹으로 겹쳐서 소파 다리를 만들었어요. 옆엔 아크릴 물감을 칠했답니다. 다리도 잘 붙여서 오늘 소파를 완성해줬어요. 저기요, 일어나세요. 영상 끝날 시간이라고요. 잠은 방에서 자야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